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른 궁수들 저 잔뜩 있잖아. 먹을 게 천지구만. 와, 치열하다 치열해 진짜. BM 대첩, BM 대첩 아주 치열합니다. 그냥 목마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환장을 했어요. 어선 도치인가 무슨 이건. 적들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이걸 막아내고 있어. 갑시다. 일단 여기서 사무라이들이 야들 사무라이잖아. 아시가론, 아시가루 왔네. 아니 아시가론데 사무라이들이 발림 되나? 씹어 먹어? 됐고, 왼쪽은. 와, 왼쪽은 잘 맞고 있는데, 오른쪽이 문제인데? 오른쪽 추가 병력 안 함, 추가 병력 지원 안 해주면 뚫립니다. 자, 야리아 시가루 1.4. 야리부터 잡아. 우리는 한 명이라 더 빼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적군 궁수는, 한 부대 완장창 박살 낼 거예요. 야, 몇 명에서 이 정도 남은 거야? 540명 중에서 37명 남았네요. 신명나게 잡았다. 다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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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기마궁수를 대기하고 있네? 이건 또 뭐야? 사무라이 궁수들. 유미 사무라이. 뒤에는 다 왔나? 아직 기병대가 두 부대나 남아있네. 더 있나? 없죠? 이게 다지. 장군들 올라왔나? 왜 장군들이 안 보이지? 와, 렉 봐라, 건네준다. 장군들 올라왔나? 아, 장군 없나, 여기? 이제부터 썰릴 텐데. 경계를 빨리 안 하면 이제부터 썰릴 텐데, 그냥. 확고한 방어. 반복으로 쓰도록 하고. 야들 전부 다 백병정 키고. 야리, 샤무라이부터 잡아. 아, 오른쪽, 왼쪽 밀리네, 이제. 이제 슬슬 한계인데 여기도. 밑에는 어떻게 됐어? 여도 아직 싸우는 중. 세 곳 중에 한 곳 빨리 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네. 한계인가? 이제 한계란 말인가? 중간중간에 싸우는 애들이 보이는데? 유미 사무라이들 있네요. 왼쪽 뚫렸습니다. 왼쪽 뚫렸습니다. 비상! 나들은 사무라이인데 유미한테 발린다고? 본값을 해야지! 일단 큼직한 만한 거는 거의 다 망한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문제야. 이거 야리 사무라이 야부터 잡아야 돼. 이만들 잡으면은 나머지는 좀 할만해요. 카타나 사무라이이기 때문에 야리가 문제야. 중간중간에 우리 BM 조선의 병사들도 있네요. 재밌게 됐지? 다 잡았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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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집으로 귀환. 다 잡으면 빨리 뛰어. 화살 더 막기 전에 빨리 뛰어. 200명 귀환. 적군 세 부대 쓸었네요. 귀환해서 빨리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오른쪽 클리어. 오른쪽 클리어. 오른쪽 클리어. 오른쪽 클리어. 이제 밀어붙입니다. 이제 정상화를 시작하지. 야, 적군 병사가 태초에 우리 3배예요. 야들 억수로 빨리 도망하네? 뭐야 이거? 300성 안 켰는데? LT인데 LT. 야 쉐키 튀어!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야 LT인데 LT. 미친듯이 도망하는데? 야, 야들 뭐야 이거? 도망하는 속도 왜 이리 빨라? 아, 방금 기마병대 뛰어가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인마들 온다. 걸리지 말고 들어가.
기마병인 줄 알았어. 사람이야. 그러마 나 살려는 나르네요. 아 왼쪽이 지금 밀렸구나. 왼쪽이 밀렸네. 야들 들어오면 바로 야들부터 잡아. 밀어버려. 와 왼쪽에 전멸했어? 가신다나고? 야 야들을 못 막나? 몇 명이지 이제? Our entire unit has perished, my lord. 아직 한 1000명 되는데? 아 한 600명, 700명 정도 되네요. 오케이 씹어 먹었고. 자 빨리 저 가세. 빨리 저길 도와. 아니다 야들부터 상대해야겠다. 80명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갑상가? 차고갑사 수준인데? 5, 4 3, 2, 1, 땡! 확고한 방어! 버틸만 하나? 야, 온다. 이제 더 미친 것 들어온다, 이제. 와, 답이 없네. 최후의 사무라이다. 비엠 조선 길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사투. 야 진짜 아군 많이 죽었다. 진짜 필사적으로 싸우는데 한 명도 도망을 안 가. 충성심으로 싸운다. 와 성안 전체가 시체인데 그냥. Our entire unit has perished, my lord. 성일 때 전체가 시체인데. 최후의 전투. 야 영웅족 패배 떴다. 처음이다 이건. 야 영웅족 패배. 야 영웅족 패배도 있어? 진짜 장렬히 싸우다 전사에다 장렬히 싸우다 대단하다 진짜. 아군 손실 6900명 적군 손실 아군 손실 6150명 적군 손실 6973명 생존 3000명 했네요. 야 티어가 낮고 전 이거 경험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800명을 더 잡았어. 600명 정도 더 잡았네. 적들도 이제 어이가 없을 거야.
근데 저 부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부대지? 갑자기 숨어있다 등장했네? 전쟁 선포다. 뭐 씨, 모든 나라가 적이구만? 무슨 공공의 적이요? 하이 BM! 아, 지금부터 이제 절망의 BM 조선인데? 야, 여기 내렸다! 잠만, 동네부! 드디어 본진이다! But the enemy will automatically besiege the castle if we lose battle. Refusal to take part in the battle will automatically result in the siege of the castle. 야, 처음 있는 일인데? 이길 수 없다. 우리 네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 수비군은 조선 살수 그러니까 경찰들 갖고 군인들을 싸워야 돼. 사령관 직속 군인들. 비엠 조선 정예 군인들. 차후갑사급입니다. 치, 말도 안 되는 전투를 하라고? 미친 거 아니야? 선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가 없소이다. 이걸 막는 건 절대 가능하지 않소이다. 자살 각인 전투구만. 명대 정열 활수비대. 이게 가능한 건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최종 방어선 여기가 뚫린 끝이다. 야, 이제 진짜 절망의 BM 조선인데. 와우, 이건 뭐? 몇 부대 나오는 거야? 풀이네? 와따 지리는 부분이구만? 그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대첩이네요. 뚫린 거 아니에요! 당연히 뚫리죠.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이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못 막았죠. 지금 저희 BM조선 한반도 정세도 그래요. 지금 핵심 사단들은 전부 다 일본 본토로 나가있어. 한반도 본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사가 없어.
이거는 유성용 곽재우 뭐 이순신 뭐 제갈량 유맥닐스티커 10개로 73번째 서포터 축하드립니다. 세계의 모든 전략가들이 다 와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이건 자유도가 높은 전투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병사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와, 붉은 사 뭐냐 붉은 사무라이 부대잖아. 미친 놈들이 나네. 문제 더 심각해졌는데. 아니 붉은 사무라이 부대잖아. 제일 만나기 싫은 놈들이 나왔다. 저 총! 심지어 저 총도 얘네들도 못 이겨요. 말 그대로 저 총은 작은 총이야. 이길 수 없소이다! 최종 방어선 그디대. 영주 호위대. 전심하시 지금 적이 나타났다고 난리가 났네요. 붉은 사무라이 부대. 그래도 최대한 많은 적에게 피해를 줘야 합니다. 야, 씨, 거의 불로 쌌는데 성을. 와, 다만 나온다. 아, 불화살이 발포한데. 아, 지금 불화살 좀 못 쏴요. 지금 비가 와갖고 하늘 또 무심하시 진짜. 비가 와갖고 지금 불화살도 쏠 수가 없어. 미치겠군. 최후 항쟁을 준비하라. 전 공수 본성으로. 사격을 중지하고 본성으로 다 도망쳐. 할 수 있는 게 그래 많지 않네요. 뒤엇! 적들이 먼저 올라오기 전에 올라오겠지. 일단 두 번째 성까지는 격파되지 않았네. 다행스럽게도. 300 찍으려면은 야들 300명 있으면 이겨요. 야들 300명 120명 밖에 없어. 적어도 야들이 한 1000명 이상 있다 그럼 이깁니다. 야들이 한 1000명 이상 있다 그럼 이길 수도 있어. 조선 근위 수비대가 1000명 이상 있다 그럼 이거 다 씹어먹습니다. 120명으로는 무리야. 참고로 지금은 일본하고 조선의 싸움이기 때문에 조선은 수성전에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선은 수성전에선 그냥 쓰레기예요. 물론 공성전에는 쓸만하지만 수성전은 성은 진짜 못 지키는 나라예요. 영하 120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120의 결말은 전멸하죠. 120의 결말은 그 120명이 전멸하는 내용이죠.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 잘난 300도 마지막 300명은 다 죽는다는 거. 조선성입니다.
여기는 이거 한반도 한가운데 한반도에 한반도 지금 여기 한반도가 최초로 공격을 받았어.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한반도가 직접 공격을 받았어. 처음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반도 수비하라고 조총부대 연습삼아 만들어놓은 조총부대가 있긴 하죠. 이거는 베타란 말이야. 베타 연습용 부대, 화약무기를 연습삼아 만들어놓은 부대. 그리고 관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군상 아니야. 관군일 뿐. 경찰, 경찰. 경찰하고 군인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경찰병에게 경찰병이요. 일반 살수 진짜 오랜만에 보죠. 대단하구만. 농민들! 적을 막아라! 자, 어그로 좀 끌어볼까? 가자. 이렇게 된 거 두 번째 성에서 막는다. 세 번째 성으로 올라오는 병사가 텅운이 부족하네요. 억수로 적은데? 네, 물량은 적군, 조선은 적군전은 그냥 쓰레기란 말이죠. 올라오는 놈들만 막아. 그렇지. 자, 위에서 계속 조총을 퍼붓고. 자, 병사 빼서 올라오는 놈들, 올라온 놈들부터 잡아. 각계격파 갑시다. 작들하고 전면전은 도저히 무리고 각계격파를 선택하겠습니다. 부산 동래성 맞습니다. 부산이에요. 지금 부산성이 공격받고 있는 거야. 현재 부산 공격받는 중. 폐가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부산 다음은 대구란 말이야. 대구에는 조선군의 핵심 요소, 핵심 요소 서, 그 뭐냐 서, 그 요, 요소 건물들이 자득이 있어요. 공격하기 편하게 대구에 올테크를 타놨단 말이야 지금. 뚫리면 답이 없어요 그냥. 뚫리면 망합니다. 이동. 대체 근데 해상 병력이 이걸 발견을 못했나? 그게 좀 말이 안 되는데? 분명히 해상 병력이 이걸 발견했을 텐데 왜 보고가 없었지? 그 담당자가 간첩이라고? 이런 썩을! 담당자가 이게 뭐냐? 간첩인 부분인가? 발라놓은 슈에기들이 좀 있나봐. 갑시다. 조선 민할병은 무정이다! 농민병으로 막는 조선군. 야, 야들은 무슨 축제를 즐기고 있나? 왜 가만히 있어? 심지어 야들은 좀 웃긴 게, 야들은 좀 웃긴 게, 야들 부무장은 더 강하니 단도 갖고 서 단도. 아, 넉넉히 보고 있다. 그네와 그래 살았어? 젠장, 딱 그 꼴이네요. 우리도 딱 바다에 넘어오는 거 보고 지금 발견하고 싸우는 거야. 보고에서는 씨. 아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군들을 쫙 만들어 놓긴 했는데 소용이 없네. 준비된다! 특전사들. 일단 최고 티어 병사가 하나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분들은 또 왜 가만히 계실까요? 참 피눈물 납니다. 물량으로 밀어붙였! 야, 농민 봉기인데, 농민 봉기 그냥. 야들은 그냥 축제네? 막을 수 있나? 야, 유격대답다 이자. 어? 끝까지 밀어붙이네. 겨우 두 부대 막았습니다. 앞으로 18부대 남았습니다. 나 겨우 두 부대 맞아갔네요. 좀비 정비. 야, 유격대 대단한데 진짜. 아,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는데. 근접적 바보들이 어? 일본군하고 견제가 된다. 말도 안 되네 이제. 조선 정의 사수 수비대입니다. 뭐야 이거? 언제 들렸어? 막아! 아니, 네가 성문 열고 나가면 안 되지. 야들을 막아야지. 도대체 야들은 왜 성문을 열고 나가는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도다. 적발견 이동. 공격 개시.
야, 이건 뭐 아수라장이네 그냥. 아 근데 지금 BM조선의 스토리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유성룡의 이제 20만 뭐냐 양병설이 성공해서 이제 일본 본토 이제 중간까지 먹었고, 그 후에 이제 갑자기 일본군이 한반도로 상륙해오면서 방어가 빠져있는 조선군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BM조선의 스토리예요. 또한 BM조선의 병사들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정예 병사들로서 이 전쟁을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린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나라 보건복지 장관이 했다지요. 우린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딱 그 꼬라지에요. 왜냐 정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발수수비대 섬멸하라. 라스 정예부대. 이 부대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유일하게 차후 갑사하고 맞다이를 칠 수 있는 조선 근위대입니다. 사기 42, 근접공격 12. 유일하게 차후 갑사하고 맞다이를 칠 수 있는 조선의 유일 병과입니다. 단 6부대만 운영이 가능하며 택동을 입은 지옥 사자들이죠, 그냥. 이 전쟁 우리가 가져간다. 가자! 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영 중이고요. 조선 근위대 준비하라. 아니면 이 성을 진작에 뺏겼죠. 우린 알고 있었어요. 전마들이 곧 상륙 작전을 펼칠 거라는 걸. 그래서 대기하고 있었지요. 섬멸하러 갑시다. 아주 그냥 신명났네요. 본토의 경비, 수도 경비 명목으로 한 개 사단을 주둔시켜 놨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을 나눠갖고 이제 성마다 바다 근처 성마다 배치를 해놨었습니다. 적들이 이 정도로 올라오는 속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자들이 한 번에 올라오지 않는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못 막을 건 없죠. 성만 접근 못하게 막아라. 공격! 자, 혹시 모르니 대기. 바로 올라오시나? 어림없지. 자, 살수대 들어왔고요. 적을 물리쳐라! 아니면은 조선한테 조총이 왜 있겠어요? 저 조총 누가 발명했다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성벽. 그러니까 첫 번째 성벽에서 올라오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두 번째 성벽에서 정비해서 올라온다 해도 이제 병사들이 좀 걸러져요. 한마디로 첫 번째 성벽 때 아예 병사들도 다 못 올라왔는데 두 번째 성벽에서 병사들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세 번째 성벽으로 올라오는 병사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거기에 비해 조선 병사들의 수는 아주 많습니다. 까지요. 대신 이건 좀 장기전으로 가겠죠. 그리고 지금 이 대성벽 막 끌어올라온 놈들은 지금 유격대에서 잘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빡친 의병대들이 잘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합니다. 여기 병사 좀 쌓였네. 우리 부대네. 제가로 가자. 탈출도 안 돼. 사이 깨졌네요. 이제 슬슬 보내도록 하죠. 이상한 놈들 보내도록 하죠.
야들이 얼마나 세냐? 그래서 질문이 많으실 텐데 이 고작 120명이 뭘 하겠냐? 적군 2200명 씹어먹어요. 아, 일명 차오갑사 동급이라고 하죠. 갑시다. 유일하게 차오갑사를 견제할 수 있는 조선 수비대 나가신다. 이건 뭐여? 이런 정신나간! 죽여라! 어디서 감히 이 성을 올려오는가? 지라발리요. 이 성은 너희들이 넘볼 때가 아니다! 버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기 놈들 잡아야 돼. 여기 지금 상당수의 보병들이 올라왔거든요. 저걸 잡아야 됩니다. 우리 목적은 오직 하나, 전마들. 전련 병사들은 선발대 공격대가 아니라 본토 수비병입니다. 이건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어디서 올라왔대? 암살단이야? 도대체 전마가 어디서 올라왔대? 한 명이 무슨 암 닌자인가? 여기는 부산입니다. 현재 부산성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호랑이 씹어먹는 부대가 나왔다. 장병의 최고봉 그리대. 야 빨리 안 잡나? 아니 한 놈 때문에 질 순 없다 아니야? 이게 무슨 미친 상황이야? 이분들은 너희들이 상대할 분들이 아니랴. 자, 말 그대로 적군 거의 한 1000명 대 아군 120명 잡았나? 잡았네요. 다시 걸어주고 이동. 이제 우리 수비대가 싸우는 거 구경이나 할까? 수비대는 말하고 싸워야 된대. 원래는 말 전문 부대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디서 검술 배웠니?
battle for you. Shameful display. それら! 역시 보병한테는 차오갑사가 최고네. 기병한테는 근위병이 좋은데. 적군이 순식간에 없어지네요. 여 마들이 더 웃겨 임마들은. 이번에 정규병대하고 싸워도 밀리지 않아. 그들이 지나간 길에는 일본군 시체만 잔뜩 할 뿐. 이게 바로 비엠조선의 근위대다! 거의 농사진데 농사. 정리 끝. 이거 뭐야? 이거는 거의 농사인데 농사 그냥. 또 로시나 얼마든지. 자 다음 손님들 들어오십니다. 야 이제 슬슬 유격대 힘이 빠지네. 처음부터 이길 거란 생각을 한 적도 없지만 재밌네요 아주 그냥. 또 오네. 야 적군 한 4단답다 제거. 뭐야 지원된가? 아니네 도망가는 거네. 탈련병들 역시 보병전에는 갑사보다 밀리지만 그래도 갑사급은 많네요. 1,2,000명을 진짜 씹어먹네. 뭐야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뚫었대? 이분들은 무슨 닌자입니까? 뭐죠 이건? 아 7사무라이네? 사무라이 사무라이. 아 저거가 뚫렸구나 지금. 지금 니들이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귀환! 최후 방어선으로 귀환하라. 자, 왜 한 부대가 여 안에 있지?
잠시만요. 한 이 미친 한 부대가 이 안에 있건 이 안에. 뭐야 이거? 왜 성 안에 있어? 나와 임마. 뭐지? 한 부대가 놀고 있는데 성 안에서 안 나와 이거. 돌 걸렸네. 맨 밑에 깔렸나 본데. 동방 에이지 국심. 네, 최후 저항을 해볼까? 아니 이 쓸모없는 경비병들은 뭐야? 아니! 컴퓨터가 열 받으셨습니다.